여러분들한테 저녁 시간에 그래도 좀 코어 수업 듣고 싶으세요? 코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또 배우는 게꽤 많으실 겁니다. 시작합시다. 언제부터인가 그 코어의 안정화, 척추의 안정화에 대해서 저희 운동을 지도하는 많은 선생님들,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특별히 코어의 안정화, 척추 안정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이 코어의 안정화, 척추의 안정화는 사실은 약간 역사를 올라가면 그 퀸슬랜드라고 호주의 그 퀸슬랜드 대학의 물리치료 박사이신 폴 하치와 그 리처슨이라고 요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특별히 럼버 펠빅 요추와 골반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이 복횡근이나 다혈근과 같은 심부 근육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연구들을 수행해서 그 결과들을 이 커뮤니티에 알리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임상 치료가들이 허리 통증 환자들을 그 많이 봐오면서 치료시키고 또 재활을 도우면서 거기서 아마 이렇게 관심이 흘러나온 임상 치료 위주의 그 연구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0년대 말이니까 96년, 98년에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어스터빌리티가 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금 사진에도 여러분 잠깐 보이시지만 책 안에 있는 근육들 중에 좀그 깊이 있는 근육들과 또 겉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러한 그 생각 또는 그러한 철학 또는 그런 어떤 확신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보면 이 척추뼈가 척추를 안정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아무래도 뼈는 뭐 움푹 튀어 이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걔네들끼리 이 서로 암놈순놈이 맞는다고 해도 이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대로 뭔가 이뼈 주변에 우리가 정적으로 이 뼈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인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대뿐만이 아니라 척추에 이렇게 인대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또 척추를 안정화시킨다는 말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근육은 척추의 굉장히 심부 근육들. 그렇죠? 뭐 극돌기관근, 가로돌기관근, 척추에 진짜 가까이 붙여서 척추가 움직이고 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나름대로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안정화가 진짜 있다면 안정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 요동이치거나 동요할 때그 뼈의 척추의 라인먼트 정렬 상태를 너무 무너지지 않게 동작이 가능하게끔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지켜주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허리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추에 가까이 붙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96년, 98년에 이러한 그 척추 안정화에 관한 또는 척추 안정화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면서 뭔가 그이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여기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지금 보여드린 대로 척추에 가까이 붙어 있거나 또는 그 직접 붙어 있진 않지만 같이 붙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장요근, 요방요근 그리고 뒤에 기립근, 뭐 광배근도 보이고 요 중간중간에 흉요근막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뒤로 보시면 이 광배근을 따라서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근육이 제일 그 안에 있는 복횡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어 안정화라는 말이 나오면서 치료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처럼 피트니스 세팅에서 회원들을 운동시키는 사람들도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지금 코어 안정화가 허리의 부상이나 허리 부상을 방지하고 또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그 체간에 있는 근육들 가운데 척추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2013년에 저희가 SBS 방송에 하나 있었죠. 그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튜어트 맥길 박사가 나와서 이 척추 모델을 딱 들면서 이 척추에는 뼈, 인대뿐만이 아니라 이 동적인 근육들이 척추가 움직여질 때마다 이 척추를 잘 지지해주고 이 척추의 상태를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때도 나왔지만 자기가 만든 모델인데 이 척추뼈가 이렇게 근육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근육들로 하여금 지지를 잘 받지 못하면 지금 여기 척추뼈가 들어 누운 거 보이세요? 그냥 collapse, 그냥 무너지는 이런 비디오를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척추 안정화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야, 척추 안정화 너무 중요한데, 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막 센터에 운동하러 오고, 필라테스 쪽에서도 이 코어 근육들의 중요성을 막 얘기하면서 그런 영향력도 이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코어 근육들이 좀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어 근육들이 있고, 척추에 붙어 있는 이런 코어 근육들이 약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허리의 근육들을 strengthening, 좀 강하게 해주고, 좀그 힘이 들어가게 해주면 이게 뭔가 허리 통증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낮출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체간 근육들 중에 어떤 근육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스스로가 일해서 이 체간의 안정화, 코어의 안정화, 척추의 안정화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고,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이런 근육들이 타이밍이 척추가 요동할 때, 동요될 때 수축 타이밍을 조금만 빨리 가져가면 허리의 부상을 막을 수 있고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그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으로는 척추의 안정성과 이 코어 근육들의 이 수축, 그러니까 잘 수축하는 능력과 이 안정성이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특별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복횡근, 이 뭔가 이 특별한 이 근육은 코어 안정화와 척추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96년, 98년에 지금 이 논문이 요추와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복횡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 퀸슬랜드 대학 연구팀에서 나온 이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이렇게 들고 하지를 들기 전에 이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정말 잘생긴 근육 아닙니까? 정말 잘생긴 근육, 이거 보세요. 복횡근. 이 근육이 뭔가 좀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수축을 하게 되면 코어 안정화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근육, 복횡근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몇 가지 지금 제가 이 복행근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저만 들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듣고 회원들에게도 강조하고, 심부 근육이 잘 수축하는 것이 척추를 안정화하고 또그 척추를 안정화 잘 시키는 것이 허리도 다치지 않고, 또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그 심부 근육을 잘 강화시켰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진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채팅창에 댓글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이거 저만 아는 건지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건지. 맞죠? 특히 필라테스 쪽에서도 심부 근육이 척추 안정성과 또는 허리 통증에 심부 근육을 조금 잘 컨디셔닝 해놓으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수업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얘기.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복행근이 척추 안정화의 핵심이 되는 근육으로 생각했죠. 그렇죠? 좋아요. 네.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회원님들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복행근이 뭐든 필라테스에서 진짜 많이 썼죠, 이거. 지금도 쓰고 있고. 수축 타이밍이 중요하다. 김은내 선생님, 맞죠? 수축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호흡의 중요성도 알려드리고. 그러면 계속 제가 이야기 이끌어 나갈까요? 뭐 지금 보니까 반응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 되고, 250명이 들어와 계신데,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시는데, 정말 정통적인 이 해부학 책인 Grace Anatomy에 의하면, 여러분, 이 복행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행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복행근, 그러니까 선조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이쪽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증조부의 이름은 몰라도 복행근은 안다. 어? 성은 복이요, 이름은 횡근.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성은 다요, 이름은 열근. 다열근은 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이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 라이브에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트레이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 그레이스 애나토미는 해부학책 중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권위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복횡근이 척추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그림을 살짝 보시면 이 안에 복횡근이 이 오른쪽으로 그 외복상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횡근은 어때요? 이 복부의 안에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혼자 따로 떨어져서 막을 형성하고 기능 해부학에서 배운 대로 수축해서 복부의 내압, 컴프레션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복강 내압을 만들어주고, 뭔가 그 뒤쪽에 있는 광배근 안에 있는, 그렇죠? 그 흉요근막을 끌어당기면서 척추가 좀 움직여지지 않게 붙잡아준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사실은 재밌는 건 뭐냐면 복행근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시지만 안에 가장 가장 안쪽에 막을 형성해 주고요. 골반 앞부위에서 시작되는 그 해음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인구이너, 요 사타구니로 떨어지는 그 부위까지도
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요. 요 막이 밖에 있는 외복사근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 해부학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횡근과 외복사근이 같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아시죠? 퓨전 요리. 중국 스타일과 태국 스타일이 같이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야? 중국 스타일과 태국 스타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국의 똠양꿍과 라조기가 만나는 것처럼 퓨전된다는 것은 복횡근은 코스터빌리티 척추 안정화에 도움이 되긴 하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퓨전되어 있는 복횡근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 자체가 전체적인 체간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수축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척추의 안정화를 이루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세미나에서 뭘 들은 걸 가지고 복횡근이 이렇게 수축해야 돼서 척추 안정화가 일어나고 복횡근이 잘 타이밍 있게 들어와야 이게 뭔가 척추에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척추에 직접적으로 복횡근은 붙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막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이 복횡근이 잘 수축돼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뭔가 체간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거나 체간에 힘을 불러넣는 운동을 하면 이 신비로운 근육이 뭔가 수축을 하고 빠르게 활성화가 돼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느끼는 척추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쌈싸먹어. 쌈싸먹어야 돼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순진하게 가지 마라. 예.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까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머리 뒤가 간지러워서, 머리 뒤가 간지러워서, 제가 이 머리 뒤를 이렇게 긁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뭔가 막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고 싶은데, 뇌가 이것을 이렇게 긁으려고 그럴 때, 뇌가 이렇게 합니까? 야, 바이셉스 브레이키아이. 야, 이두근 90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아니, 엑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엑스터널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 뒤를 긁어라. 어? 극학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 엑스터널 로테이션이니까, 뒤쪽에 있는 극학은 소음근 수축해라. 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체간이 막 흔들리면 이 뇌가 야 TRA 나머지 가만히 있고 복횡근만 수축해라. No, it never does that. 전혀 그러지 않죠. 복횡근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에? 이 근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조금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래도 복횡근에 데미지가 간 사람들이면 허리가 진짜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응을 좀 해줘봐, 댓글로. 선생님들 댓글로 반응을 해줘봐봐. 복횡근이 이렇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면 복횡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뭐 문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손상이 있거나 실체적으로 근육이 변화됐거나 실체적으로 이게 뭐 늘어났거나 찢어졌거나 또는 뭐예요? 아예 수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복횡근이 진짜 중요한 거면 허리 통증이나 허리 부상에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피험자들 가운데 누구를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가장 만만한 게 이거 아닙니까? 복횡근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임신 아닐까요? 그렇죠? 그 출산을 앞둔 산모가 뭐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9개월, 10개월간 배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복횡근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태도 복횡근에게 손상이 온 건데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참 재밌는 게요. 그 복횡근에 이러한 손상이 있을 때에 힘이 잘쓸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복횡근이 수축되고 굉장히 빠르게
그 타이밍에 맞게 복행근이 수축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는 복행근이 제대로 수축을 할수 있게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미 90년대 때이 연구가 진행됐는데, 제 얘기 좀잘 들어보세요. 860명 정도 되는 산모들을 데리고 한 연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복행근이 어쩌고저쩌고를 떠나서 임신할 때 여러분 통증이 있는 거 아시죠? 산모들이 얼마나 허리가 아픕니까? 일단은 전만도 많이 돼 있고, 이 무게가 척추를 누르기도 하고, 일단은 골반의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860명 정도의 산모들이 실제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아픈 사람들만 이 연구에 불러다가, 출산이 딱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랬더니, 출산 딱 끝나고 1주 차에 허리가 안 아픈 사람들이 860명 가운데 한 630명이 됐습니다. 이거 대부분은 뭐야? 출산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안 아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제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긴 시간 가지 않아서 허리의 통증들이 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산모들이 이렇게 허리에 척추의 안정화에 중요한 근육들의 데미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이후에 80%가 넘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늘어난 복직근과 복행근이 원래 길이대로 돌아오는 시간 아세요? 이게 4주에서 6주입니다. 4주에서 6주 동안에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지금 출산 이후에, 출산과 함께 허리 통증이 사라진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1주 안에, 즉, 이 근육이 원래 상태로 수축하거나 기능을 찾아오기 전 단계에 허리가 안 아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모가, 여러분들, 산모들에게 이런 걸 시켜봤어요? 산모들의 이게 한20% 정도는 임신했을 때이못 이거 시덥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늘어나가지고 복행근이 제대로 기능도 안 되고 코어의 근육들이 기능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도 허리가 다 이렇게 아팠다가 안 아프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산모들의 허리 아픈 이 통증을 위해서 계속해서 처방되는 이 코어 엑서사이즈, 이 코어 엑서사이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임신하면 통증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조금 뭔가 약한 거 아니냐 해서 이런 운동도 하고 코어 안정화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페이퍼, 임신 기간에 어떻게 근육, 복직근, 복부의 복행근이 늘어났다가 몇 주가 걸려야 다시 돌아오는지를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여러분, 출산 후에 우리는 지금 제가 뭐 지금 뭐 산모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직근과 복행근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근육 기능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허리가 안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요추가 이런 근육들에 의해서 좋은 상태를 근육들이 잘 수축하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끔 계속 그 부위에 운동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깨지듯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지금 보시잖아요. 여기다 대고 여러분, 그럼 C섹션 어떻게 할까요? C섹션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주고 이와 같이 지금 손상을 주잖아요. 뭐한 연구 가지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닌데, 연구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네. 조금 더 나가 볼까? 탈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케이. 탈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이렇게 찢어 가지고 그 탈장 수술을 하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라이브는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한 3, 4시간 하는, 3시간, 4시간 하는 실기와 함께 가는 그 워크숍에 굉장히 그 서두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녹록지 않다. 저는 오늘 필라테스 선생님들에게 많이 들어오셨다면, 이 뭔가 이 근육이 약해서 척추 안정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방법들이 플로어에서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벌레가 되는 다잉버그, 데드버그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복행근의 근력과 또는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천천히 복행근 또는 그 심부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어떻게 타이밍이 0.2초 내에 들어가는 타이밍 안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들, 지금 여기 복부 체간의 이 모든 근육들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있는 복부 근육들 앞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근력이,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근력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복직근에 가장 강력한 힘을 측정했다면, 그 근육에 2%밖에 안 쓰고, 외복사근도 5%, 많이 써야 5%밖에 안 쓴다는데, 아, 진짜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이 부위에 이런 운동들 또는 이런 운동들로 뭔가 이것이 허리 통증, 그 복부의 체간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좋은 효과를 내겠지, 한 이러한 압박들이 더 허리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허리의 체간의 움직임을 그더 부자연스럽게 할것 같지 않으세요? 필라테스 선생님도 오늘 밤에 제 얘기 잠 들어보세요. 여기서 과도하게 심부 근육을 압박하는 것보다 조세 필라레스가 디자인한 대로 다양한 기구와 동작들을 활용해서 허리의 체간의 움직임을 다양한 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수준으로 구부려지거나 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안과 밖의 인지를 높여가면서 운동시키는, 이게 꽉 코르셋처럼 조이거나 한 부위를 타겟해서 가는 소위 얘기하는 척추 안정성을 타겟, 목표하는 이런 운동들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이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조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근막을 압박할 거고 더 많은 근육들을 자극시켜서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뭘 알아야 회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짜 플랭킹이나 심부 근육을 강화시켜서 복행근과 다혈근을 강화시켜서 회원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는데. 예? 이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가르치면 큰코 다칩니다. 큰코 다친다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복행글에 너무 그렇게 열광하지 마세요. 증조부 이름이나 외우세요. 여러분들 선조 이름이나 외우라고. 어? 복씨가 있나? 네? 엄복동은 내가 알아도. 네, 그렇게 편협한 트레이닝을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제 인스타 라이브를 듣는 사람들은. 저는 알아요. 제 교육과 제 강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럼 늘 그 수준에서 회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트레이너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6개월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돈도 많이 들이지 않았고 이 바닥으로 들어왔는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을 자꾸 아프게 하니까 거기서 상처받고 죄책감에 고만두는 이유가 커요.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회원들을 맨날 만나면서 영혼이 탈탈 털리고 체력도 털리고 멘탈 털리고 이렇게 계속 가면 뇌에다가 담는 거는 없고 털리기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울증도 오고 여러분들 자존감 잃고 괜히 이 바닥에 들어와서 한번 일해보려고 그러다가 탈탈 털리고 나갑니다. 그것을 트와이스가 노래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트와이스가 그걸 알고 티티 탈탈 털린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같이 갈굴라고 그러고 티티 트와이스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렀어요. 털려 탈탈 털려. 뭐가 없어. 머리에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들을 잡아주지. 에? 공부하라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원장님이 공부하라고 그러고 제발 공부하세요 그러는데 뭘 안다고 그 귀한 회원님들을 공부 안 하고. 예, TT는 유유라는 거 저도 알죠. 자, 결론 짓겠어요. 척추 안정성, 허리 통증, 근거 기반의 연구 논문들을 봤을 때 근거 없어요. 코어 근육 강화시켜서 허리 통증 떨어지는 거 근거 없어요. 타이밍이 좋아졌을 때 허리 통증 떨어지는 거 근거 없어요. 그리고 이 복부의 심부 근육 운동은 체간에 있는 근육에 근비대를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극이에요. 머리가 좋아진다면 이 모토 컨트롤, 뭔가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것, 근신경계 또는 진짜 움직임 재교육 이런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 여기까지 할래요, 여러분. 금요일인데 즐겁게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먼저라고 그랬고요. 좋은 움직임. 저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런 것들을 헬스 트레이닝장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필라테스는 이미 정말 좋은 운동들로 차 있어요. 엉뚱한 거 배우지 마세요, 제발. 필라테스나 잘하세요. 제가 옆에서 필라테스를 잘은 모르지만 운동과학적으로 그 운동들을 봤을 때 사람 살리는 운동이에요. 사람 살리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뭐야? 리포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포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몸에 대해서 모르고 리포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장에서 선반 쓰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선반에 손 잘리는 사람들 많죠. 리포머 기계 위에 회원 놨다가 허리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비어있으면. 네, 다 안 그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 네, 뭘 배우고 여기 들어왔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4개월 연수받고 어떻게 강사 타이틀을 쓰고 그렇게 잘난 체 합니까? 몸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막 아는 체 하는 거야. 그 동작 가져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그, 여러분, 뇌 프로필 사진 좀 찍으시라고 그래요. 뇌 프로필. 어? 여기 뇌에 단백질 합성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뇌 프로필을 찍어야지. 제 인스타에는 그, 밖에서 막 그렇게 얄팍하게 가는 사람들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에? 뇌 프로필을 찍으시라고. 오케이? 자꾸 그런, 뭐, 보여주기 좋은 이런 매력적인 거, 뭐, 매력적이에요. 뇌가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헬스 트레이너들도 여기가 안 해요? 너무 답답해. 한 명이라도 좀, 그 헬스 트레이닝계에서 이런, 우리가 똑바로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제가 이렇게 떠들지 않으면요. 사회는 우리가 이런 걸안 보고, 돈을 보고, 또는 뭐 돈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머리에 든것 없이 운동만 시켜주는 치어리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기쁨조, 치어리더. 우리가 왜 치어리더예요? 몸을 바르게 알고 그분들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보여주면서 존중을 받아가면서 운동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존중받듯이 의사가 진단해주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운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죠. 4차 산업에는 그런, 오늘 그 얘기 그거 아니야? 복행근 얘기도? 뭔가 더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순진하게 그냥 복행근에 매달려서, 아까 누가 얘기해줬지만, 레슨할 때 그런 것부터 하고, 좋아요. 좋지만, 더 깊은 레벨에 근육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가르쳐 드려야 될게 많습니다. 제가. 오케이? 금요일 날, 제대로 정신 차렸길 바라고요. 예. 내일도 좋은 주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